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사 때에 내리는 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지와 악령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제사 문화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나라입니다. 각 집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추도 예배로 바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사정으로 아직도 제사에 참여해야만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서빙을 하며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상을 당한 집안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상갓집에 악령들이 역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빙을 하느냐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까지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령을 했고 그들은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순간 위로부터 악령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기류처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저의 심령은 이내 힘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영의 힘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희마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희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령에 사로잡힌 예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제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제사가 아니더라도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는 매우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악령들은 이미 어른들의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증과 아픔은 더불어 따라갑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의 인격을 귀신적으로 바꾸어 놓고 아이들에게 육체의 고통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악령이 사람의 인격을 조종할 수 있나?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말로써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악령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로써 유혹해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일은 가능합니다. 또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도 순수하기 때문에 악령들이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함은 착함에 가깝습니다. 착하다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악령은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인격장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 귀신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귀신은 공격하며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질 때 군인들만 맞추지는 않습니다. 민간인도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폭탄에 맞는 사람은 모두 다 죽거나 다치는 것이죠. 그렇듯이 악령에 노출이 되는 모든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악령은 모든 육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신한 여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절을 한다면 태 속의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악령에 씌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영적 잘못으로 태아는 태속부터 악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았어도 제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절함으로 악령들이 공격해 악령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냐고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도 기독교인이라고 절을 안 했어도 그때부터는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악령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 모든 사람의 육체 전체에서 악령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말을 할 때 악령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들의 인격은 더욱 악해져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성도, 권찰,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의 어른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또는 절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 끌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그렇게 해도 돈만 잘 벌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돈을 추구했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자가 간 곳에 가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실 수 있다면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보혈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양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또한 속으로 사람들과 대면할 때에 예수의 피로 명하는 악령들아 떠나가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악령들이 약화가 되고 견디지 못할 경우에 떠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되도록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상처받지 말고 상처 준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조그만한 소리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아라 라고 축복하면 그 악령과 또는 악령에 씌인 사람과 미움의 관계로 대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저주로 대처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축복으로 임할 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사 음식은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요? 음식이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 음식으로 탓하지 마라 라는 등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괜찮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잘못은 아니지만 귀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에게 드렸지 언제 귀신에게 드렸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정확히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드렸기에 그 음식은 영적으로 더러워졌고 먹게 될 경우 영적으로 마음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몸 안으로 귀신의 영을 불러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악령은 그 심령으로 더 강력하게 순식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드린 제물은 귀신이 먹고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먹는다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은 먹지도 말고 집에 싸우지도 말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가져다 주지도 말고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꽁꽁 묶어가지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다녀오게 되면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요. 힘들 때 뭘 또 하냐고요? 음식하고 전부치고 설거지하고 먼 길 차로 갔다 오고 지친 몸 가운데 무엇을 또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차로 집으로 귀가할 경우 차에서 보혈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혈 찬양을 부르게 되면 악령들이 견디지 못하고 몸속에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방법을 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집에서 보혈 찬양을 30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30분 말씀 읽고 30분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하고 30분 예수의 피로 악령을 물리치고 축복하는 선포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1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30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아요. 남편도 믿지 않고 자녀들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로 가셔서
보혈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읽고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하시고 충만한 상태에서 제사에 다녀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즉각적으로 역사합니다. 저의 영상 성령을 즉시 보내는 방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자유가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영적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악령들의 밥이 되는 순간 수많은 악령들이 지역과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북한의 불빛과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있고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영적으로 온 나라를 환하게 비췄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지옥의 귀신들을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풍요로움과 신기술과 사랑을 낳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권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정권은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도구일 뿐이겠죠. 사도선다의 예언과 같이 전투적 교회로 한국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강력한 한국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여 강력한 한국교회의 거듭남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폭발적인 붕을 한 번 더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판치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당연히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현실에서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 져서 귀신의 밥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들어온 악령만 흉측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인 스스로의 영혼을 본다면 아마도 들어온 귀신만큼 흉측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흉측한 영혼을 본 대신에 화장하고 치장한 육체 덕분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시간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